되게 재밌어 보이지 않아? 뭐 파는지 한번 가볼까? 어서 와. 여기 있는 보물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란다. 전부 처음 보는 것들이야. 당연하지. 이것들은 모두 모험가들이 세계 각지에서 찾아낸 희귀한 보물들이야. 어때? 마음에 드는 거 있니? 아니야. 내가 깜빡하고 말을 안 했네. 우리 상점은 모라를 받는 대신 물물 교환을 해. 요즘 내가 특별한 공예품을 만들려 하는데 장식에 바람의 인장이 많이 필요하네. 너희들 바람의 인장을 가지고 있니? 바람의 신께서 네 모험을 인정하셨나 보구나. 어쨌든 바람의 인장만 있다면 우리 상점의 모든 상품과 교환할 수 있어. 바람의 인장은 몬드 곳곳에 흩어져 있으니 부족하다면 계속 몬드를 탐사해봐. 그러게, 바람의 신의 선물이라며. 꽤 예리한걸? 설명하자면 복잡해. 장식품이라는 해석이 이해하기 쉬울 거야. 내가 바람의 인장을 쓰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란다. 당연하지. 너도 보면 깜짝 놀랄 거야. 나중에 또 들려줘. 그땐 더 많은 바람의 인장을 가져오길 바랄게. 그리고 희귀한 보물을 찾아도 꼭 여기로 가져오렴.